한 방 맞았으면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있어요? 아니. 아, 내가 있었지. 저기 작가님 통화했잖아요. 어. 그럼 결혼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만 원. 아, 5만 원. 아, 저런. 깎아서. 29세 미만 접근 금지, 30대 어른들을 위한 고민 상담소 서른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올해로 36세 서른이 최이고요. 회사원부터 성우 그리고 크리에이터까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성우 김보민이라고 합니다. 와, 크리에이터까지. 이게 뭐지? 왜 나왔지? 성우가 저렇게 텐션이 높아도 되는 거예요? 일할 때는 또 확 올려야죠, 텐션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0대입니다. 현재 유튜브를 하고 있는 전농구 선수 하승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두 분은 30대를 좀 잘 보내고 계신 것 같나요? 20대에 비해서 30대를 좀 잘 보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마음처럼 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20대도 제 마음처럼 안 될 때가 많았지만 아 이제 30대가 되면 커리어 우먼으로서 좀 이렇게 안정적인 생활을 잡아갈 수 맞아.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새로운 고민들이 속속들이 많이 많이 좀 생겨나고 있어요. 승진님은 30대 맞죠? 네, 저도 30대죠. 네. 왜 근데 아니, 그냥 맞냐고 물어본 거예요. 맞아, 누나. 예. 어. 누나 아니에요, 동생이에요. 아. 출산한 지 두 달밖에 안 돼가지고. 아, 축하드립니다. 부쩍 좀 힘들어가지고. 아, 30대 맞습니다, 30대. 네, 맞습니다. 30대. 잘 보내고 계세요? 스스로는 뭐 잘 보내고 있다 이렇게 위안을 하는 편인데 특히나 저는 또 아이가 둘이 있는 네. 아빠이기 때문에 20대 때보다 좀 빡세졌죠. 빡세졌다 이런 말 써도 돼요? 괜찮아요? 아, 저는 빡센 국민은행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런 30대 분들이 위에서 치이고 또 아래에서도 치이기도 하지만 이런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창구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서른만을 기획해봤습니다. 첫 번째 고민을 공개하기 전에 키워드부터 공개를 해볼게요. 3만 원대, 5만 원대, 10만 원. 1년에 보는 횟수, 연락하는 빈도, 모임. 딱 뭔지 알 것 같아요. 딱 봐도 알 것 같아요. 알 것 이 금액에서 알 것 저는 바로 알 것 같아요. 금액에서 네. 맞아. 아주 정형화된 저금액. 저는 예전에 이제 예. 5만 원, 7만 원, 10만 원이었는데. 아 그래요? 아, 네. 스타트가 약간 네. 2만 원 더 썼구나 스타트가. 네. 저는 그렇게 갔었죠. 과연 어떤 내용일지 또 우리가 사연을 좀 읽어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저의 성격 유형은 ENFP로. 이만 보셔도 얼마나 외향적인지 아시겠죠?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소모임, 동호회도 요일별로 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랍니다. 요즘엔 재테크에 관심이 커져서 책을 읽는데 재테크의 시작은 자신이 가진 재산을 체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케이! 나도 집 한번 사보자! 하고 통장을 체크하는데 이게 웬걸? 생각보다 모은 돈이 정말 없는 거예요. 저의 소비를 체크하니 제 소비에서 가장 크게 나가는 것이 경조사 참석비였습니다. 제가 무려 1년에 300만 원이나 쓰고 있더라고요. 과한 경조사 참석비 금액에 1차 충격을 받고 멘탈 와르르 멘션이 터진 2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나, 잘 지냈지? 헤어지고 2년 만에 온 연락이라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정말 반가웠어요. 어머, 오빠, 이게 몇 년 만이야. 나는 잘 지내지. 오빠는 잘 지내? 나도 잘 지냈지. 2년 만에 연락하는 건가? 세월이 흐르면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이 사라지는 그런 마법이 걸리잖아요. 오랜만이다. 반가워, 오빠. 무슨 일 있어? 다름이 아니라 내가 사실 다음 달에 결혼을 해. 와서 축하 좀 해줘. 축하해. 어머, 드디어 결혼하네. 신부는 어떤 분이야? 크고 여성스럽고 나랑 취향이 너무 잘 맞아. 너도 좋은 남자 만나고. 알겠어. 그때 보자. 하고 톡을 마쳤습니다. 어머, 톡이었네. 내가 전화기를 떴어. 아니, 생각해보면은 저를 초대해준 마음에 감동해서 제가 초대받은 경조사는 다 챙겼던 것 같아요. 전 남친은 한때 사랑한 사이니까 참석해야겠죠? 아, 그리고 경조사 참석비는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좀 승진님이랑은 다른 부류의 남자였나요? 완전 다른 부류죠. 저도 이렇게 물론 연락을 한 적이 있죠. 에? 결혼한다고? 미쳤어? 아우, 그건... 그렇죠. 매너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연락을 받은 적 있어요. 저 여자친구한테 진짜요? 결혼하게 돼서 축하해주러 와 이렇게 당연히 안 갔죠. 축의금은? 안 보냈죠. 네. 아니 근데 이별이 좋았던 이별이 아니었 좋게 헤어진 게 아니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이거 뭐 우리 알프가 안 봐야 되는데. 전 남친한테까지 이 사랑을 베풀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굳이 왜 전 남친한테까지 추기를 합니까? 그 결혼하시는 분에 대한 얘기도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소개를 뭐라고 해줘? 내 전 여친이야. 그러니까. 인사해. 이러면서 없잖아요. 근데 이런 일 실제로 있어요? 아니, 나 내가 있었지. 그거 있었잖아요. 아, 있었는데? 아 그러네? 아, 있었잖아요. 아 그렇구나. 있었잖아요. 있을 법한 일이네요 실제로. 예.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아 맞네. 뭔가, 남자가 차였나? 그러네. 그랬을 수도 있죠. 맞아요. 저도 진짜 그러고 보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야. 기분 나빴잖아요. 기분 나빴으니까 그래 네가 나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게 했지. 오케이 내가 그럼 찾아갈게. 어떻게 됐어? 아 저 결혼 축하해주러 왔어요. 옛날 제 전 남친이 초대해줘가지고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지. 한 방 많았으면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네. 3만 원 딱 하고. 아니면 3만 원 하지 말고 그냥 밥만 나, 먹고 와. 괜찮아. 우리 가족들 다 데려가. 결혼식 사진도 찍어. 영영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자리까지 찾아다니시니까 이제 300만 원 굳이 찾아다니는 네. 하객 알바처럼 느껴지는 이런 그렇죠. 자리까지 네. 일단 전 남친에 대한 축의금은 패스하더라도 워낙 이 모임이나 주변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걸 좋아하는 성격인데 그래서 경조사비가 1년에 엄청 많이 든다고 아까 300만 원 정도 든다고 300만 원. 하셨죠. 한 플랫폼에서 직장의 경조사비 지출 현황을 조사했는데 네. 연간 경조사비 지출이 1년에 평균 14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서른이님의 300만 원은 2배가 넘는 굉장히 큰 금액인 거죠. 그러니까요. 솔직히 20대 때는 저도 약간 그 거절 잘 못하고 좀 친하지 않았어도 그냥 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이 온전히 식히지 않아도 갔던 게 더 많았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서른이가 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좀 그 관계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돼서 좀 정리를 해나가면서 정말 안 갈 거는 좀 안 가게 되더라고요. 서른이가 되니까 네. 인간관계 인맥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정말 경조사비도 많이 들고 챙겨야 될 사람도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경조사비 좀 쓰시는 편이세요? 오히려 결혼을 하고 나서 경조비로 나가는 게 조금 안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결혼 안 했을 때는 기분에 따라서 별로 안 친해도 자 얼마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또 이번 달은 좀 더 많이 뭐 노느라 많이 썼어 그러면은 되게 친한 친구인데 아, 10만 원 아니 오히려 친한 사람한테 그렇게 많이 들게 미안해 그때 내가 좀 친구들아 미안하다 그러니까. 정말 그랬을 시절이 있었어. 저는 저만의 기준이 있는데요. 어떤 기준? 문자 하는 사람, 톡을 한다는 건 조금 친한 관계. 그렇죠. 전화는 정말 친한 관계. 문자 정도는 한 5만 원? 10만 원? 톡은 한 15만 원? 전화 정도는 20만 원 정도. 저기 작가님 통화했잖아요. 결혼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만 원. 아, 5만 원. 아, 왜 전화인데 왜? 아까 10만 원. 전화인데. 깎아서. 알려주세요. 어떤 기준이 있으세요? 나 너무 진짜 좋은 기준이긴 해요. 진짜. 제가 선수할 때 나눈 기준은 다른 팀 선수들. 네. 그런 선수들은 10만 원을 했습니다. 우리 팀 선수들인데 좀 안 친한 선수들 20만 원도 하고 근데 우리 팀인데 정말 친한 선수들 이런 친구들은 이제 좀 많이 올라갔어요 금액이 얼마? 200만 원 줬던 이거 와이프가 보면 안 되는데 저희가 뭐 인간관계를 뭐 3만 원이다 5만 원이다 10만 원 이렇게 돈으로 나누자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이 경조사비를 지출을 할 때 조금 나만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놔야 현황 기준 그렇죠 현명하게 또 지출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워낙 변수도 많고 맞아요 저는 근데 경조사비 할 때 마음이 찝찝한 것보다는 네. 아까 제가 5만 원이라고 깎았지만 현실에서는 그냥 더 하는 편이에요 괜히 나중에 아 5만 원 할까 10만 원 할까 하다가 애매하게 7만 원 하느니 아 그럼 맞아. 7만 원 할까 이러느니 에이 10만 원 하자 제가 선수 때 이제 10만 원이라는 금액을 축의금을 주면 받는 분들 입장에서 하성준 10만 원밖에 안 한다고? 이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정말요? 그래서 뭐가 맞나 좀 나름 고민도 되게 많이 하고 아직까지 사실 그게 좀 해결이 안 된 그런 숙제이긴 해요 정확한 룰을 만들어드리지 않으면 네. 이분은 거들나실 수도 있어요. 전남친까지 지금 생리를 봤습니다. 이분을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드려야 되는 거고요. 예. 1대1로 밥을 못 먹겠다. 좀 어색하다. 그건 5만 원. 그건 5만 원. 1대1로 밥까지 먹을 수 있다. 10만 원. 1대1로 같이 여행까지 갈 수 있다. 20만 원. 이거 괜찮죠? Simple is the best. 예. 그래서 얘랑 밥을 먹는 사이. 그러면 5만 원. 술까지 마실 수 있어. 그러면 10만 원. 10만 원. 5만 원, 10만 원 끝. 이분이 1년에 300만 원 쓰신다니까
요즘 또 경기가 워낙 어렵고 하니까 10만 원만 내도 충분히 잘 마음이 전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뭐 물론 뭐 5만 원, 10만 원 하려고 립밥 가는 거 절대 뭐 아니지만 경조사비를 많이 쓰는 거는 꼭 나쁘게만은 볼 필요는 없다. 내가 그만큼 따뜻하고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긴다는 얘기니까 그래도 나의 안정적인 재정 상황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기준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요즘에 어플 같은 게 굉장히 잘 돼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뭐 카드 금액 예를 들어 가계부 어플 같은 거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어플 아마 국민은행에도 있지 않나요? 그 어플? 아, 다행이네요.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 저는 빡센 국민은행 너무 사랑합니다. 많든 적든 간에 내 마음이 정말로 원하는 대로 해야 그게 정말 나를 위한 또 그런 소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디서도 고민을 털어놓을 수 없는 30대 어른들을 위한 고민상담소 30만. 저희가 오늘은 서른이의 사연에 경조사비에 대한 국룰을 좀 정해봤는데요. 저희가 정한 국룰이 정답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또 댓글로도 많이 참여해주시고 저희의 오늘 이런 다양한 의견이 서른이에게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거 보시고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은 이건데? 바로 댓글 달고 들어와! 받아줄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는 저만의 국룰을 그 댓글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댓글 부탁드려요. 늘 곁에 더 가까이 KB 국민은행!